와서 저희 매장에 들어온 차가 이렇게 눈이 쌓여 있습니다. 아침 8시에 오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니로고 18년식 한 7,000km 조금 넘었네요. 저희 영상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타 부동력 터보 뭐 여러가지 다 보시다가 그래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네.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장님의 그 자신감 있는 말. 아, 그래요? 그 말투에 그 믿고 왔습니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그냥 무작정 오셔서 그냥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저희가 또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이 차량은 지금 일단 나파 플러스 원 10개 그리고 이거는 전기차이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다 보니까는 플러스 잡진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나파 플러스 원 10개 무동력 터보 회열이 흡기 하나 배기 2개 그리고 라파 플러스 2까지 업그레이드용인데도 그냥 그것까지 해달랍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까지 장착을 할 거고요. 유튜브 영상 많이 지켜보시고 그래도 저희를 좀 믿고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장착을 하고 오늘은 테스트 주행을 못합니다. 눈이 이렇게 쌓이고 와가지고 테스트 주행을 못하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네. 보시는 분 중에 저희 우리 카페 회원분들 네. 요거 마크 카페 회원분들 네. 네 요거 야. 보시고 네. 나중에 제가 모임 가면은 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장착을 오늘 하시고 계속 타 보시면서 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나중에 전화통화로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그때 녹취를 좀 했다가 그걸로 대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주행을 못하잖아요. 주행을 못하니까 네. 그리고 또 가까우시니까 그죠. 자주 놀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장착하고 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파 플러스 10개 장착, 알파 플러스 2 세트, 한 세트, 흡기 2개, 배기 4개. 지금 차량은 18년도 니로, 키로수는 7200. 지금 도로 테스트 주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도로 테스트 주행하는 이유는 제 차가 니로고요. 지금 제 옆에 지인분, 제 형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가 같은 차량입니다. 니로. 근데 제가 이제 시공하고 나서 이제 차가 이제 어떤지 말씀을 드렸더니 과연 그럴까? 그래서 예, 과연 그럴까 해서 제가 한번 형이 운전해봐라, 느껴봐라 해가지고 지금 시험 테스트하고 있는데 놀래고 있습니다. 지금 주행 테스트 지금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냥 지금 일반으로 달리는데 스포츠 모드로 달리는 느낌으로 속도도 잘 안 늘고 네. 그냥 가는 게 스포츠 모드로 잘 타고 가는 거 같아요. 네네네네. 속도감도 좋고 그 다음에 탄력 주행 어땠어요? 기가 막혀. 그거요. 지금 저도 이거 유튜브로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거 뭐 저거 하나 달았다고 이렇게 되는 게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시공은 이제 그건 이제 시공인다고 막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알파 김태용 사장님을 믿고 직접 진짜 아무것도 백개는데도 100이야 지금 여기 보시면은 속도 보이시나요? 100개 뛰었는데도 지금 속도 떨어지는 거 양 천천히 떨어지더라고요. 예. 저는 라파 김태용 사장님 믿고 이제 시공했고요. 지금 도로 테스트 중 저희 지인 형님도 지금 마음에 들어 하시고요. 조만간 이제 찾아뵐 것 같습니다. 저는 만족하고 타고 있고요. 네, 제 차량 니로가 단점이 에코 모드로 갔다는 정말 답답하고 속도도 안 나가는데 저는 그게 문제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공을 받았는데 웬걸요. 정말 잘 나갑니다. 저는 이 업체로 홍보를 따라서 제가 이 시공을 받고 만족을 해서 저희 지인 형님한테도 제가 추천을 하는 거고 저도 이거를 시공하고 나서 진짜 바뀐 점이 많은데 주변에서는 이걸 안 믿으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저는 만족감도 타고 있고요. 못 믿으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믿어볼 받았는데 웬걸요. 정말 잘 나갑니다. 저는 이 업체로 홍보를 따라서 제가 이 시공을 받고 만족을 해서 저희 지인 형님한테도 제가 추천을 하는 거고 저도 이거를 시공하고 나서 진짜 바뀐 점이 많은데 주변에서는 이걸 안 믿으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저는 만족감도 타고 있고요. 못 믿으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믿어보시고 네.
라파 김태형 사장님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시공해 보시면은 나중에 만족하실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뭐 만족하니까 도로주행은 뭐 네 이제 테스트는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인 형님이 이제 한번 소감 한마디만 듣고 끝낼게요. 소감이 잘 나왔는데 하이브리드가 약한데 출력이 네. 무지하게 잘 나와. 그냥 스포츠 모드로 간다 생각하면 되고 네네. 떨어지는 것도 속도감도 안 떨어지고 네. 이게 잘 나가니까 일단 마음에 드네. 그리고 엑셀도 브레이크를 좀 덜 밟, 엑셀 덜 밟으니까 편하기도 하고. 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옆에 지인 형님도 만족하시니까 이제 더 이상 튀길 의미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끊겠습니다.